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화요일 오후 4시 1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원래는 내가 평일날에는 녹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있길래 그래서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서중성님의 서중성님의 마지막 회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기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약이 무효다. 100가지 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100가지 약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남북관계가 그런 겁니다. 우리 남북관계를 보면 기존의 우파 정권이든 뭐 좌파 정권이든 좌우를 막론하고 다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이우락 중앙정부부장을 내세워가지고 이우락 중앙정부부장이 직접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이렇게 회담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깨지고 그 후에도 뭐 여러 차례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북에 가서 김정일과 이렇게 마주 회담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고 뭐 하여튼 개성공단까지 했는데 그것도 또 수포로 돌아갔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만나서 회담한 거 그것도 또 수포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100가지 약이 다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북을 향해서 신뢰를 쌓고 협력을 해서 장차 우리가 장래에 연방제례도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도 이것이 100가지 약이 다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우리는 끝없이 북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개성공단도 숲으로 돌아갔죠. 그럼 왜 이런가? 근데 이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뭐 평화적인 그런 회담을 하고 신뢰가 쌓일 만하면은 뭐 연평도 사건이니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이니 이렇게 저질러 가지고 신뢰가 깨뜨려지고 판을 깬다 이거죠. 꼭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고 양쪽에서 뭐 한라인도 통화가 되고 이렇게 신뢰가 조성될 만하면 꼭 이렇게 판을 깨고 나온다고 하죠. 그런 악습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이 또 암울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이렇게 신뢰를 쌓고 해도 북한과 이렇게 연방이 된다든가 연합을 할 수 없는 암울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미국과 유엔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유엔에서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린 대한민국이 독단적으로 북한과 뭐 경제 교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다 그거죠. 우리 자율적으로 우리 어떻게 북한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미국과 유엔이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독불 장군으로 나서 가지고 북한과 경제적인 어떤 뭐 주고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그런 운신의 폭도 없고 또 북한과 아무리 신뢰를 쌓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연방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가 왜냐면은 연방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신뢰를 쌓고 가도 연방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첫째는 북한과 대한민국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것이 첫째 연방이 불가능한 거고 두 번째 연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엔 말이죠. 김씨 일가가 그러니까 김씨 한 집안이 북한을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이렇게 김씨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국가란 건 말이죠. 국가란 건 개인이 사유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누가 개인이 사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유한 건 아니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내놔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대한민국은 이 국가를 사유하지 않는다고죠.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아니에요. 북한은 이 김씨 일가가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개인 자기 물건으로 사유화하고 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연방이 가능하려면은 이 김씨 일가가 국가를 사유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공산주의 국가처럼 중공 뭐 요즘에 시진핑이가 뭐 죽을 때까지 종신집권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아무리 종신집권을 하더라도 그래요. 아무리 종신집권을 하더라도 중공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사유화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 국가를 사유화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것으로 사유화하기 때문에 연방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국가가 한 사람이 국가를 자기 걸로 개인의 소유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연방을 하겠어요? 그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자꾸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개다 이렇게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지고 맨날 최종적으로는 연방까지 간다. 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면 참 이게 낭만적으로 들리고 야 그래? 아 그거 참 아름다운 얘기지. 어떻게 들으면 참 아름다운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니? 이건 내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전번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서중성님은 좌파 성령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우파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내가 우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이승열이가 본 남북관계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우파 성령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남북한이 이 연방으로 합쳐지기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신뢰를 쌓는다 해도 대한민국과 북한이 연방으로 합쳐지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중석 교수님이 그 여운형이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운형이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서중석 교수님의 그 에 관해서 이 인간탐구 서중석 교수님에 관해서 내가 녹화를 하기 전에 서중석 교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들춰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서중석 교수님이 그 양평에 그 여운형 기념관도 몽양 여운형 기념관도 찾아갔었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중석 교수님은 그 여운형이를 좋아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운형이가 건국준비위원회도 했었고 뭘 추구했습니까? 좌우합작을 추구했잖아요. 이 좌우합작이란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낭만적인 것이죠.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지 말고 합쳐라. 우리는 같은 결의다. 우리 결의끼리 왜 이렇게 자꾸 으르렁거리고 싸우느냐. 분단이 되느냐.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운형이가 좌우합작을 시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운형이가 어떻게 됐죠? 여운형이가 좌우합작을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파에서도 여운형이를 멀리하는 거예요. 슛, 여운형이만 나타나면 슛,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지 마라.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 좌파들한테 즉시 얘기가 전해진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여운형이만 나타나면 우파에서 슛. 여운형이가 좌파에서 나타나면 좌파도 슛. 이렇게 여운형이가 버림받는 겁니다. 우파에서도 버림받고 좌파에서도 버림받고 그래가지고 개밥의 도토리가 된 게 여운형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 좌우합작이네. 남북연합이네. 남북연방이네. 이게 꼭 이런 식 여운형 꼴이 되는 겁니다. 여운형 꼴이 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양쪽에다 발을 걸치고 있고 좌우합작을 부르짖는 사람한테 중요한 얘기를 하기가 겁나는 겁니다. 응? 아, 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 바로 저 좌파들한테 전해져. 또 좌파들은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또 여운형이를 볼 때 저 여운형이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여운형이 보고 뭐라고 하면 즉시 우파들한테 전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버림받는 신세가 된 게 여운형이다 이 말이죠. 어. 내가 알기로 있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운형이의 한계라는 게 그겁니다. 자, 이 서중석 교수가 이승만이를 비판하지만 나도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이는 확고한 좌파들한테는 배반을 당했지만 우파들한테는 확고한 지지를 받는 게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그 저기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 정객들이 다 거의 다 우파 농객들입니다. 그리고 막 조갑제 TV. 예? 그 다음에 뭐 이봉규, 이정훈 TV, 뭐 고성국 TV,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파들입니다. 어?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승만이를 아주 죽게 세우잖아요. 요즘에 저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도 얼마나 이승만이를 추앙합니까? 그 광화문을 갖다가 뭐 이승만 광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우파들한테는 이승만이가 확고하게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쪽에서도 다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배반당하고 말한 게 여운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단을 넘어서 뭐 연방을 하고 신뢰를 쌓고 이런 것이 이렇게 감성적으로는 참 호소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얘기가. 그런데 현실에선 도저히 그게 들 수 없는 이상주의다. 그 말이죠. 이상주의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남북한이 이 협상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북한은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 북한과 북한 사람들과 회담을 해보면요. 이 남한 사람들끼리 회담하는 건 어느 정도 원칙이 통합니다. 원칙과 이성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원칙과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하다가도 수 틀리면 너희가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느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이렇게. 회담을 하다가도 수 틀리면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죠. 대를 쓰고 발악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북한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이 없고 이성이 없고 이런 집단하고 이게 신뢰를 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선 내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약속했듯이
서우중석 교수님이 쓰신 책을 낭독으로 저희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석 교수님이 끝난 다음에는 누구를 하견을 느꼈느냐?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극우파에 속하는 극우 성령의 그 지만원 박사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또 반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보쇼, 이승열이 방금 전에 그 서중석 교수 얘기를 했는데 서중석 교수는 좌파 아니잖소, 좌파잖소. 근데 좌파인 사람을 얘기를 하고 또 금방 뒤돌아서서 극우 성령에 있는 사람 지만오니를 얘기를 해? 당신 말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지 않소. 갈팡질팡. 어제는 좌파인 서중석 교수를 얘기를 했고 내일은 극우 성령의 지만오니를 얘기를 해? 그 우와 좌우를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한 지안소 이렇게 나한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우파 성령이 돼 극우 성령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극우 성령은 아니에요.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개인적인 성령이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좌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내가 많이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인간탐구 유튜브를 진행하는 이승열이는 개인적인 성령은 우파적인 성령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언제나 이 유튜브를 진행할 때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중립적인 진행자의 입장에서 좌파 쪽도 얘기를 하고 우파 쪽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네 갈팡질팡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서중석님이 쓴 그 책을 리딩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 서중석 현대사 학자의 그 좌파 현대사 학자 거두 서중석님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이 책은 이제 여기 보십시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강성현 한성대학교 강사, 이임하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김학재 서울과학기술대 강사, 양정심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연정은 동양미래대학 강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뭐 여는 사람들의 글은 리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서중석님만 그 다루는 그런 서중석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서중석님이 쓰신 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이죠. 잠깐만요. 페이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서중석님이 쓰신 그 글이 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머리말 9. 민간인 집단 학살의 희생자 규모, 가해자 문제, 민간인 집단 학살의 역량, 끝맺으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이 저술한 책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부 다 리딩한다는 것은 저작권법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윤리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죠. 그래서 다 뭐
서중성님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가해자 문제라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해자 문제. 이것이 이제 그, 28페이지? 28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가해자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하여튼 찾아보고서는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좌파 현대사 학자인 그 서중성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이승만 정권이고 학살의 가해자는 이승만 정권이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권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및 이승만 정권. 현대사에서 김구 암살 사건이 수십 년 동안 특별히 논란이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그 사건에 관련되었느냐는 문제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가해자나 책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되는 인물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해자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거죠. 가해자 문제와 관련해 이승만의 역할을 연구하는 것은 이승만 집권기 있었던 다른 여러 사건이나 사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도영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한 자료에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1800명이 1950년 7월 첫째 주에 학살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주한미대사관 육군무관 밥 에드워드 중령은 총살 명령은 의심할 바 없이 최고위층에서 내려졌다고 기술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층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뭐 이승만이를 지칭하는 것이죠. 조선 종군 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의 저자인 신경 등은 이도영이 형무소재 소자와 예비 검속자 사례의 최상급 명령권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쓴 글을 인용하면서 또 이도영이 발굴한 예비 검속자 총살 집행 의뢰의 건을 분석하여 이승만은 육군정보국 CIC 방첩대장 김창룡에게 학살 명령을 내리고 방첩되는 민간인 학살을 지휘감독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육군정보국 CIC 방첩대장 김창룡에게 학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 학살은 그 방첩대의 김창룡에 의해서 지휘감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학살은 말이죠. 이렇게 이승만이를 학살했다고 해서 이승만이를 학살자라고 또 몰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우파들의 생각입니다. 우파들의 생각인데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 이제 그 우파들한테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우파들이 얘기를 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승만이가 이렇게 6.25 때 저지른 그 학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옥석을 어떻게 그 긴박한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서 선별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 학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그 이승만이가 그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서울을 점령하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자 맡은 생업에 종사해달라 하면서 자기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서울 경무대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녹음이 이제 녹음 방송이 되게 하고 실제 자기는 대전으로 피난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승만이가 뭐 정말 죽일 놈이다 하고 이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량한 국민들한테 그렇게 녹음 방송을 하고 자기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대전으로 피난을 가느냐. 이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다. 이런 얘기들하고 이승만이를 비난해요. 그러니까 우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럼 국민들과 같이 대통령이 죽으란 얘기냐? 그럼 국민들과 같이 대통령이 죽으면은 나라는 어떻게 할 거냐? 응?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국민들은 죽더라도 나라의 최고 책임자는 피신을 해야 국가로서의 존립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국민들과 같이 피난을 안 가고 같이 서울에서 죽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멸망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민간인 집단 학살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증언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꽤 많이 나온다. 예컨대 제6사단 헌병대 상사였던 김아무개는 1950년 6월 27일에 헌병사령부를 통해 대통령 특명으로 처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거는 뭐 이런 거는 CIA의 뭐 문서를 뒤지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연맹 학살했잖아요. 뭐 대전형무소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피난하면서 죽이고 갔다. 그리고 또 보도연맹도 피난길에 보도연맹들을 다 죽였다. 누가 죽이겠습니까? 누구 명령에 의해서 죽였어요? 이건 뭐 CIA 문서 뒤져볼 필요도 없는 거 없니다. 이건 보나마나 뻔할 뻔찹니다. 최고 그 통치자의 명령 없이는 학살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전시상황이라 하더라도 최고 통치자의 명령 없이 일개 군부대 사령관이 함부로 국민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CIA 문서를 뭐 뒤져보나 마나 뻔할 뻔잡니다. 이승만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도연맹도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쟁 당시 포항경비사령관이었던 남상휘는 자신이 군 계통을 통해 학살 명령을 받았는데 명령권자는 군 통수권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증언했다. 안동경찰서에 근무했던 권 아무개 또한 최초 명령권자는 이승만으로 알고 있다.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과 합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살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거는 뭐 이승만이의 지시에 의해서 학살했다는 건 뭐 뻔할 뻔차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럼 보도연맹들은 왜 학살했느냐. 이 보도연맹들이 인민군들과 합세해서 나쁜 짓을 저지를까 봐 그거를 염려해서 이제 보도연맹을 다 학살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전쟁이라는 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 이승만이가 꼭 나쁜 사람이라서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간에 이건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적과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전쟁을 벌이니까 과거에 조금이라도 이 좌측 계열과 뭐 연관이 돼 있는 보도연맹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놔두겠어요. 이건 뭐 이승만이가 꼭 나쁘다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승만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이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이 학살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이나 형무소 제소자 학살과 관련해서는 이승만이 대전을 빠져나가기 전날인 6월 30일경 대전에서 열린 임시강요회의가 주목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임시대책, 피난민관계, 포로관계, 사상범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의 두 주체인 사찰계 경찰 책임자인 치안국장 김태선과 육군정보국 CIC 김창룡은 이승만을 직접 독대하는 위치에 있었다. 김창룡이 보고하면 이승만은 임자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 예, 이것도 뭐 뻔할 뻔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첩대장인 김창룡이 이승만이라는 김창룡을 그렇게 신임을 한 것이요. 이승만이는 김창룡을 아주 적극 신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임하는 부하가 보고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이승만은 뭐 민간인 출신이잖아요. 민간인 출신 정치인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 이승만은 원래 군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방첩대장인 군인인 김창룡이가 그런 보고를 올리니까 이승만이는 뭐 군 경력이 없었으니까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당연히 낼 수밖에 없다 그거죠. 임자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지시했다.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 전국에 걸쳐 집단 살해됐다. 그래서 이 김창룡이가 출근길에 이 저격당해서 사살되니까 이 이승만이가 이 벗은발로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옷도 채 이렇게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겉 외투만 걸치고 이렇게 뛰쳐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나라 망했구만 이 김창룡이가 죽다니 이렇게 이제 애통했다는 겁니다. 전국 각처에서 지휘계통이 다른 여러 기관이 협력해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것은 최고 상층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 뻔할 뻔자죠. 제주 4.3 사건이나 이건 뭐 좌파 서중석 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나 같은 일반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최고위층 지시를 받았으니까 선량한 국민들을 학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전쟁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국민들을 그렇게 함부로 학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한두 사람 개인은 죽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거는 아무리 전쟁이라 해도 이 국민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살해합니까? 그거는 그 아주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이건 뭐 뻔할 뻔한 거죠.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전쟁 시기에 이승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더라면 인명희생은 훨씬 줄었을 것이다. 근데 나는 여기는 이건 좀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가 인간성이 나빠서 이렇게 죽였다 이런 얘기는 호응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학살은 벌어졌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1949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제주도 전남 사건의 여파를 밝은 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밝은 색원.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라. 이거는 뿌리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을, 남로당 빨갱이들을 이제 뿌리채 뽑아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에서 한창 주민 집단 학살이 참혹하게 진행되고 있고, 군법회의 등으로 여순사건 연루자들이 어묵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엄벌을 지시한 것이다. 이승만은 이미 1949년 11월 5일
여순 사건 관련 담화에서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그렇죠. 아주 밝은 색온, 뿌리까지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려라 했으니까 이 뭐 어린아이도 이 빨갱이 자식이라면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남녀 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다. 주한미 대사관의 합동주간분석보고서에는 제주도 군법회의 선거는 모두 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어 대규모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쓰여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군법회의에서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한 것인데 그것을 이승만은 일일이 승인한 것이다. 무서운 사람이었다. 이건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이제 역시 서중석 교수는 좌파 교수니까 이승만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이승만이를 조금도 두둔하지 않습니다. 왜 두둔합니까? 두둔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내가 뭐 이승만이하고 뭐 친척뿔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디 뭐 이승만이하고 뭐 한 종씨도 아니고. 여러분 이씨라고 해서 한 종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승만을 두둔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은 특별히 뭐 이승만이가 인간성이 나빠서 그랬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라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설사 대통령이 이승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승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쟁을 이 공산인민군을 상대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력이 없으면 의심가는 국민들을 사살하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싸울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든지 똑같이 이렇게 학살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 또 적이나 정적으로 간주된 사람들에 대해 과대망상적인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그러한 사고 속에는 자신만이 반드시 안전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편집적인 집착이 대단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엄벌주의도 이러한 정신상태에서 나온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전쟁이 발발한 지 일이 되지 않은 6월 27일 새벽 2시경 이승만은 국무위원에게도 군수뇌부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대전으로 피신했다. 그는 그곳도 밉없지 않아 7월 1일 새벽 3시에 임시수도에서 떨어져 나와 목포로 거쳐 해로로 부산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무위원에게도 안 알리고 군수뇌부에게도 안 알리고 대통령이 피신해 갔을까요? 이것도 또 우파가 반격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국무위원에게 알리고 군수뇌부에 알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피신을 하면은 그 정부가 인민군한테 들어가 이기 쉬운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어떤 이 기차를 타고 어디로 피신한다는 이 정보가 인민군한테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새나가기 쉽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인민군이 이승만이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극비를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극비. 아주 극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피신시키는 경무대 경호 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최측근 극비만 이렇게 알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었을 때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6.25가 터졌으니까 모든 국가기관, 국가의 통치기관도 그렇고 이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으니까 어느 곳에 초서 이 대통령을 죽이려는 총알이 날아오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로 피신 간다는 이건 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참 극빈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임시 수도에서 떨어져 나와 목포를 거쳐 해로로 부산에 갔다. 이것도 그때 당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왜 자동차로 육로로 가지 않았냐면은 이 자동차로 육로로 피난을 가다가 어떤 산길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이 좌익 공비가 출몰해 가지고 이승만이가 탄 차를 저격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염려가 없는 해로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로다가 목포까지 배로다가 피신했다는 거예요. 혹시 육로를 가다가 좌익 공비가 나타나서 공격을 해올까 봐.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배멀미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프란체스카 여사가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이런 내게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짓을 한 그가 6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비상사태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6월 25일자로 소급하여 공포했다. 이 조치령으로 부역자들이 단시간에 무더기로 엄벌을 받았는데 판사는 사형과 무기 등 중령을 즉석해서 선고해야 했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일단 판결을 내린 뒤에는 단심이어서 시정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도 불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무서운 법이었다. 이것도 좌파 이제 서중석 교수니까 내가 좌파라는 걸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좌파 서중석 교수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우파의 입장, 우파 사람들이 또 반박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뭐라고 반박을 하냐. 이 6.25 전쟁 통해서는요. 삼심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삼심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한 번 재판에서 죽인다는 것도 이것도 신사적인 거예요. 재판도 없이 그냥 쏴 죽입니다. 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누가 전투를 벌이다가 어떤 놈이 탈영하다가 붙잡혔다. 이 관할 군 부대장이 그냥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총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는 재판 없이 그냥 총살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1심이라도 재판에서 죽였다는 건 이건 뭐 그래도 이승만 정권이 양심적이었다고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긴박한 전쟁터에서 한 번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또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아무리 뭐 이승만이를 비판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승만이를 비판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승만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 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할 방법 이럴 방법뿐이 없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긴급한 상황에서 재판에서 죽인 것도 신사적인 거죠. 재판 없이 그냥 총살시키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다가 중대장이 부하 소대장이 부하한테 명령을 내려서 암흑의 일병 일로 와. 너 이 지금 저 앞에 몇 메다 앞에 적군이 매복하고 있어. 암암리에 포복을 해서 사격하고 와. 이러면 사격하고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만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뻔할 뻔짜잖아요. 아유, 그 가면 죽을 텐데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이 자식이 그 자리에서 빵 쏴버리는 거예요. 상관 명령에 불복을 하면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빵 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 전쟁 통안에서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재판 없이 죽이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나마 재판에서 죽였다는 거는 이거는 비난할 수 없는 거죠. 필자는 자신만의 안전을 도모한 이승만의 피신 행위와 특별조치령의 엄벌주의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은 자신이 주의를 넘보거나 위태롭게 하는 자를 정적 또는 적으로 간주했고 이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예, 이거는 이승만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이런 악습이 전해졌다. 그래서 박정희까지 이제 내려왔다. 박정희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유신에 찬성하면 애국자요. 유신에 반대하면 빨갱이다. 이런 그 악습이 이승만 때서부터 내려오는 게 악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와 반대 입장을 취하면 저게 빨갱이야 이랬다는 거죠. 이거는 이승만이 잘못이죠. 그래서 거창 학살 사건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이승만은 이초란 공부처장을 통해 거창 사건 희생자는 대부분 통비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내가 이 서중석 교수가 좌파 역사학계 거두가 될 것이라는 어떤 암시 같은 걸 내가 받은 게 언제냐면은 내가 강원도 시골에서 그 대안학교에서 이 서중석 교수한테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 서중석 교수한테 배울 때 그때 서중석 교수가 이승만이를 굉장히 내가 비난하는 거를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역사 시간에. 그거를 듣고서 그때 내가 그 서중석 교수가 그 좌파 역사학계의 오늘날 거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 같은 걸 일종의 받았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습니다. 조봉암이 1951년 신당을 결성하려 하자 이승만 정권은 대남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그것을 좌절시켰고 부산 정치 파동에서 내각 책임제 개헌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을 이들은 나중에 자유당 간부가 되기도 했는데 국제공산당 사건으로 구속시켰다. 네. 이런 건 뭐, 이렇게 간첩을 조작하고, 이런 거는 이승만이가 잘못이죠. 예. 뭐, 공정하게, 잘못인 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두고, 그렇지 않고 뭐 이승만이가 몰래 피난을 갔다. 뭐 이런 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이승만이가 몰래 피난을 갔으니 그나마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것이지. 아,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같이 죽어지면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거는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봉암은 끝내 간첩으로 몰려 처형당했다. 이 조봉암이 이제 사형당했거든요. 예. 이런 건 뭐 이승만이를 비판할 만하죠. 예. 이 조봉암이가 모스크바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조봉암이가 이제 좌익이었었는데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하고 조봉암이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밑에서 이제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이 농지 개혁도 추진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이승만은 1960년 마산에서 부정선거와 김주열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자 이 난동에는 뒤에 공산당이 있다는 혐의도 있다는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민간인 집단 학살 가해자 문제와 관련해 이승만이 헌법을 유린하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적지 않았던 점, 인권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다는 점이 어떤 작용을 했을까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우파 입장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을
아주 차원 높은 인권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총알이 날라오는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시대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권을 따지고 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잘못된 얘기라고 우파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승만의 법관념이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가 김정은 문제다. 김정은은 여순 사건에서 학살로 악명을 떨쳤고 그 이후에도 여러 학살에 관여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 서중석 교수는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일보나 이렇게 그 우파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는 서중석 교수를 절대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서중석 교수를 초청에다가 인터뷰를 하면 이거 참 입장인 우파적인 그 성향을 가진 언론기관의 입장이 난처해지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 인터뷰 요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좌파 성향이 있는 언론, 즉 예를 들어서 이제 한겨레라든지, 그렇지 않은 뭐 뉴스타파라든지, 뭐 프레시안 이런 게 이제 좌파 언론들은 꼭 서중석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파 언론 기관에서 기피하는 인물이 서중석 교수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는 거창 학살 사건 국회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나왔을 때 겸사령부 민사부장이자 헌병부 사령관으로 가짜 공비를 매복시켜 습격해 함으로써 조사단을 되돌아가게 한 혐의로 다른 거창 학살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재판에 회부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보면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이것도 뭐 용서해 줄 만한 사건이 아닌가. 우파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창 사건은 2020년 오늘의 이르기까지 규모가 큰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서 가해자가 재판을 받는 유일한 사건인데 이승만은 김종원 석방을 이기붕 국방장관에게 명령했으나 이기붕은 이 대통령을 만류하다 사표를 냈고 결국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 뜻을 받들어 석방시켰다. 이승만은 김종원을 서남지구 전투사령관 전남북과 경남북의 경찰국장에 임명했다. 1956년 5.15 정부 부통령 선거에서 표가 적게 나오자 분노한 이승만은 선거 직후 일제 경찰서장 출신인 이공을 내무장관에 역시 친일파인 김정원을 치안국장에 임명했다. 김정원은 이승만의 최대 정적 중 한 명인 장면 부통령 저격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 정권 고위 인사들의 법에 대한 관념, 인권 유린 행위, 수많은 사건의 조작 행위 등도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승만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많지만은 정상적인 평화 시대에 정상적인 법이 법으로 통치가 되고 이럴 때 잘못한 거야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라도 이 잘못했다고 비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중석 교수는 역시 좌파 입장이라 그 전쟁이라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평화시대와 같은 똑같은 잣대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중석 교수가 그런 거예요. 서중석 교수가 그 평화시대의 잣대를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평화시대의 잣대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 점을 틀렸다 이렇게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총알이 날라오고
죽느냐 사느냐, 대한민국이 이 멸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평화의 평화 시대에 있어야 할 정상적인 통치를 한다. 오히려 그건 무능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평화 시대처럼 그렇게 하다가 통치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면 그 망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파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 비판다운 비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지금 서중석 교수가 하는 이승만 비판은 이거는 뭐 평화 시대에 재야 할 그런 잣대를 전시 상황에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민간인 집단 학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은 제주 4.3 사건에서건 여순 사건에서건 다른 집단 학살이건 그러한 학살을 잘 알고도 그것을 묵인하고 조정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지적이 많았다. 1,8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희생된 대전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도 극동사령부 연락장교 에버트 소령이 처형 장면을 직접 촬영했고 총살 현장에 미군이 있었는데 어떠한 자료에도 미군이 그것을 말렸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1951년 4월 대구 인근에서 육군 헌병들이 부역자들을 처형할 때에도 주한미군 군사고 고문단 소속 군사 고문이 촬영하였고 미 대사관 육군 무관실에서 이것을 현상 인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임하는 부역자 처형에 관한 최근 발표에서 국제적십자사와 다르게 미국과 전쟁 초기부터 학살 사건이 커져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막는 데에만 초점을 뒀고 사건을 축소, 은폐,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녹화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뭐 더 많은 얘기는 리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리딩을 한다는 것도 그 법적으로도 어긋나는 일이고 또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학살을 읽어보니까 내가 우파적인 입장에서 나도 이승만이를 비판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승만이를 자기와 반대되면 빨갱이 눈명을 쓰고 죽이고 빨갱이 눈명을 씌고 죽이고 이런 악습이 박정희까지 흘러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비난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무차별적으로 이승만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또 지나친 비판하지 않는다고죠.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그 학살한다 이런 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이승만이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아주 최측근만 데리고 몰래 피난을 가다 이것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대장을 보좌하는 부관이 사령관님 피하십시오. 안전한 데를 피하십시오. 사령관부터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부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이 죽으면 그 부대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할 수가 없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아니 부관이 뛰어오는 겁니다. 사단장님 피신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시오. 사단장부터 피신하고 중대장 피신하고 대대장부터 피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군을 주의하는 사령관이 병사들하고 같이 전투를 하다가 죽어 나가 자빠진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 전쟁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인 이승만이
아주 국민들을 사랑해가지고 사랑한다 해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죽는다 피난을 안 가고 그럼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중석 교수를 좌파 역사라고 좌파 역사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봐도 서중석 교수는 역시 과연 좌파로구나. 이런 거를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나는 그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좌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정당한 얘기는 내가 귀담아 듣고 듣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여기 전쟁 중에 또 다른 전쟁이 나오는 서 교수의 얘기들은 우파가 반박할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승만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현대사 예 중심적인 인물이고 그 현대사의 좌파의 고두로 있는 서중석 교수를 이제 서중석 교수에 관한 녹화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예고를 했듯이 이번 주는 내가 그 지만원 박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